이 성령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, 성령 만나는 데 있어서 답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? 비싼 앰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죠. 그렇게 해서 만날 게 아닙니다, 원래 성령. 그쵸? 성령 만나려면요. 예수님 가르침, 도마복음을 제가 참고해 보면요. 평소에 성령 자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. 성령은 태어난 적이 없는 현존하는 자다. 이런 가르침들이 다 들어있어요. 선불교적인 가르침도 도마복음에 다 들어있어요. 그 정도 아는 사람이요, 만약에 여러분.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없던 자세한 불교적인 가르침까지 다 줬다고요. 불교나 힌두교의 가르침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다 가르쳐 줬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, 제자를 불러다 만약에 머리에 안수라도 해줄 때 안수의 맛이 다르다고요. 막 신통력 생기라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, 그 예수님 정도면 지금 영생의 권한이 있는 자면,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만 하는 사도들도 안수를 하는데 예수님 장난 아니셨겠죠? 그 성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수리에다 대주면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? 아버지, 아버지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비우고 계시면 돼요. 오직 그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딱 계시고 이쪽에서 안수해주고 여러분이 모른다만 잘하고 이쪽에서 성스러운 기운으로 여러분 머리를 좀 열어주면 여러분 성령 체험 그냥 하실 수 있어요. 바로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실 수 있죠. 여러분 몰라만 해도 혼자도 체험 가능한데 예수님이 머리까지 여러분 딱 머리에 기운, 좋은 기운 쏴주면서 그럼 여러분 생각이 좀 진정되거든요. 그때 딱 정확히 성령 자리에 대해서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요, 지식이 있으셨다면 딱그 자리 그냥 찾는 겁니다. 그거야라고. 옛날 선불교 선사들 다 그랬어요. 그분들은 세례를 막 몽둥이로 주고 막 이랬죠. 세례, 이리 와, 세례봉이다 하고 막 맞다 보면 아, 머리가 하얘지면서 난 누구고 여긴 어디고 왜난 맞고 있는가 하면서 딱 아, 이거구나 하는 겁니다.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. 안수한다는 게요. 다 이렇게 선불교 조사 스님들이 견성시켜주고 다니는 그거예요. 똑같이. 근데 그걸 거기다 무슨 신통을 바라고 무슨 뭔가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고양돼야 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건 감정뽕에 빠져요, 자칫. 감정뽕 상태는 안 됩니다. 위험합니다, 이거.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, 진짜로. 참나에 취해야 되는데, 하나님한테 취해야 되는데, 자기 감정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. 성령 상태가 막 복받치고 이런 거는 그냥 성령을 만나서 복받칠 수는 있는데, 복받쳐서 성령을 만나야 되겠다. 이거는 이미 너무 자신의 꼼수와 판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는 격이에요. 모든 걸 내려놓고 쉬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납니다. 하나님이 뭔데요? I am. 현존한 상태예요.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만나는데, 거기에 왜 불필요한 장치를 자꾸 찾으세요? 순수하게 만납니다.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는 더 머릿속을 맑게 해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. 그러면 서로 딱 정확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. 잡념 막아주는 거예요, 이게. 잡념 좀 하지 말라고. 잡념 막아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죠. 어렵지 않죠. 그래서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.